여러분은 갑상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보통 갑상선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네. 그런데 갑상선이라고 하는 건요, 병명이 아닙니다. 우리 목에 위치한 중요한 내분비 기관인데요.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가운데 복숭아 씨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이 연골 아래쪽에 좌우로 마치 나비 모양 분포해 있는 게 바로 갑상선이죠. 제가 나비 넥타이 메고 있는 딱 이 부위에 걸쳐 있습니다. 자, 이 갑상선이 말이죠.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죠.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을 유지하는 등 생명 현상을 지키는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최근 이 갑상선에 결절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결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옮기면 쉽게 얘기해서 혹입니다. 근데 혹은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성이 바로 오늘 주제인 갑상선 암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해마다 3만여 명이 갑상선암을 새로 진단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여성의 경우 79.6명입니다. 근데 일본을 보실까요? 4.4명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15.1명이죠. 그러니까 한국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일본보다 무려 18배나 높은 거죠. 미국보다 5배나 높은 거죠. 왜 이렇게 갑상선암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저희 다콘에서 확실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불편한 진실에 메스를 들었다. 갑상선암의 해결사 이빈후 두경부외과 닥터 이용식.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이 피곤하다 그러면 꼭 갑상선 검사를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럼 정말 피곤한 거하고 갑상선하고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지. 보통 외래에서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예. 정말로 갑상선이 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한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됩니다. 와. 네. 그러나 거꾸로 갑상선의 기능이 너무 항진돼 있거나 너무 저하가 되어 있으면 피곤을 느낍니다. 기능 항진 또 저하라는 병이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좀. 이제 집에 이제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름에 너무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끓죠. 너무 뜨겁죠. 더워서 네. 막 살기가 어렵겠죠. 네. 피곤하겠죠. 피곤하죠. 추운데 보일러를 잠가버리면 얼어 죽어요. 그때도 예, 얼어 죽기도 하고 그때도 엄청 피곤하고 엄청, 예. 살기가 어렵겠죠. 예. 그 보일러에 해당하는 것이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몸의 대사를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그래서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뭐 임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힘들게 일을 해야 됐다거나 할 때는 이제 기능이 좀 올라가지고 쉴 때는 좀 떨어져주고 이런 자동 조절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갑상선 결절 만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갑상선 결절 자가 진단법. 여기 이제 후드라고 하는 딱딱한 연골인데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예. 이렇게 양쪽에 살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갑상선이라고 하죠. V자로 만들어서 양옆에다 네. 대고요. 네. 그다음에 이 후드를 약간 움켜쥐는 기분으로 한 채로 침을 꿀꺽 삼켜보세요. 그러면서 약간 위아래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면 예민한 사람들은 한 7mm 정도까지는 만질 수가 있습니다. 야, 1cm도 안 되는데 네. 딱 조끼가 됩니다. 갑상선 결절 자가 진단법. 엄지와 검지를 V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 후두 양쪽을 움켜쥐고 침을 삼켜본다. 위아래로 손을 움직이면서 혹이 있는지 체크한다. 만약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혹이 크다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하자. 갑상선의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당연한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오래되면 나무도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갑상선에도 이런 혹들이 생기는 거고 그중에 아주 일부분만이 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큰 혹들은 다 양성이고요. 우연히 발견된 아주 조그만 혹이 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
지금 여행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3cm면 엄청나게 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큰 혹들은 사실 좀 띄워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큰 혹을 우리가 양성인데도 떼는 이때는요. 환자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 불편하지 않다면 뭐 많이 커도 굳이 뭐 안 떼도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몸에 혹이 늘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네. 갑상선뿐 아니라 뭐 자궁이나 유방이나 네, 난소에도 네. 전체 혹 10개 가운데 한 7개 정도는 평생 달고 다녀도 되는 양성 종양이라고 하니까요. 혹이 있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더군다나 갑상선은 뭐 암이라 하더라도 조금 늦게 떼도 큰 문제는 안 되니까 말이죠.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초음파로 혹을 찾잖아요. 네.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조직검사인데요. 네. 현미경으로 이제 바늘 찔러서 보는 거죠. 네. 조직검사 사진들을 저희가 좀 준비해 봤는데. 네, 이렇게 균질하고 동글동글하고 아주 똑같이 생긴 세포들이 있죠. 네. 이게 정상 세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암 종류가 이제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와. 실제로 대부분은 이 유두상암이라고 하는 암이고요. 나머지 엽허상암이나 수질암, 역형성암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굉장히 드문 갑상선암이에요. 네. 조직을 떼어내는 그건 어떻게 조직을 떼어내나요, 여기를? 제가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주사기가 목 안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의사쌤이 혹을 이렇게 잡고요. 가느다란 주사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혹 옆으로 한 대여섯 군데를 찔러요. 찔러서 조직을 뽑아서 슬라이드에 넣고 다시 검사 보내는데 뻐근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요즘 정맥주사 맞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통증이 더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많이 받아봐서. 근데 에서 선생님은 그러신다지만 이런 친구는 바늘 보는 순간 기절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늘을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늘 보면서 얘는 기절할 것 같은. 네. 네. 자, 정리해드리면 초음파도 그렇고 뭐 새침 조직검사 찌르는 것도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 거의 아프지 않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을까? 암 발생률 1위가 된 갑상선암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갑상선암 왜 증가했나? 네, 많은 암 중에서 유독 갑상선암만 불과 10년 사이에 9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갑상선암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정부에서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한 것이 한 요인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검진을 해서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의료비용이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갑상선암의 경우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의료기관을 찾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초음파 기기가 너무 발전해서요. 요즘 나오는 이런 초음파 기기로는 2mm 정도 되는 혹까지도 다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발견한 의료기관이나 또 검진기관에서는 이거를 모른 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환자에게 얘기를 해주면 환자는 괜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서 또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되고 또 검사를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의료기기 값이 많이 싸지고 또 대형기관에서 쓰던 거를 또 중고로다가 또 살 수 있는 길도 많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웬만한 의원급에서도 전부 다 이런 걸 갖추고 있고요. 이거를 검사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또 계속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렇게 하다 보면 혹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갑상선암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갑상선암이 실제로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잠복하고 있는 아주 작은 암까지도 찾아내는 즉 발견율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갑상선암이 많이 생겼지만 사실은 갑상선암은 그렇게 위험한 암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많이 생긴 것을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좀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데없는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일본에서 1977년도에 논문인데요. 10만 명의 사람을 15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갑상선암이 몇 명이나 생겼나 알아봤는데 단 5명만이 갑상선암으로 죽었습니다. 이 확률은요. 서울 시민이 15년간 서울에서 살면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훨씬 낮은 확률이에요.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은 그렇게 낮은 확률이라는 거죠. 하지만 만일에 암에 걸렸다, 내가 갑상선 암 초음파를 했더니 암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럼 나는 암 환자인데 어떻게 될까? 그림을 보시면 1cm 이하가 보이죠? 네. 네. 이것이 요즘 가장 많은 이제 갑상선 암인데요. 10년 생존율은 99.3%입니다. 네. 거의 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산다고 보고요. 2cm나 3cm, 4cm까지도요. 97%나 돼요. 그러니까 4cm면 누구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암인 경우라 하더라도 생존율은 이렇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통계를 보면요.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암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갑상선암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암종 발생 분류를 보면요. 갑상선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1위입니다. 1위로 많은 암인데도 실제로 죽은 환자는 여기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볼 때 갑상선암은 무분별한 초음파 검사로 인해서 발견률이 1위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암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만약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면 무조건 수술만이 정답일까? 닥터 이용식이 제안하는 갑상선암에 대처하는 환자들의 자세. 네, 여러분이 진찰을 해서 갑상선에 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마 의사들은 수술을 권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수술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갑상선은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일단 지켜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갑상선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고요. 또 예후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다 떼내는 것이 좋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 해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입이 마른다거나 그런 부작용을 겪게 되고 갑상선이 없게 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선택은 수술을 이제 받게 됐다고 치더라도 갑상선을 전부 다 떼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요. 갑상선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다 떼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환자가 아닌 줄 알고 검진을 했는데 나중에 전부 다 떼고 평생 약을 타 먹어야 되는 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쪽만을 떼내게 되면 수술에 따른 위험성도 절반이 되고요. 또 남아있는 갑상선을 가지고 자기가 정상인처럼 살 수가 있죠. 약 안 먹고요. 그래서 정말 병을 치료하고 평생 건강한 사람으로 사느냐, 병은 치료됐지만 평생 환자로서 사느냐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갈림길이 있기도 합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10년 생존율을 발표한 논문을 보시면 부분 절제, 즉 뭐 한쪽만 뗐거나 그 암이 있는 부분만을 뗐을 경우에 10년 생존율은 98.4%였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뗀 경우에는 97.5%였습니다. 결국은 차이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운 나쁘게도 갑상선 암에 걸렸다면, 그걸 알게 됐다면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선택권이 주어진 겁니다. 첫째, 다른 암처럼 아 이거 지금 수술 안 하면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환자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몇 년째 그냥 지켜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떼내는 것만이 옳은 길은 아니다. 물론 다 떼내면 마음이 가벼울 수도 있고 완치율은 0.몇%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과연 그 0.몇%가 내가 평생 약을 타 먹어야 되고 여기 계신 젊은 분 같은 경우는 한 80년을 약을 타 먹어야 돼요. 그죠? 20살에서 걸리면 거의 80년, 뭐 70년을 계속 병원에 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갑상선은 한 번 떼내고 나면 다시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닥터 이용식이 제안하는 갑상선암 환자의 선택. 첫 번째, 크기가 작고 예후가 좋은 편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서 지켜보자. 두 번째 선택,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전체를 떼어낼 것인지 일부만 떼어낼 것인지 고민해보자. 두 경우의 생존율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전체 절제술은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며 방사선 동의원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부분 절제술은 평생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재발에 우려가 있다. 하지만 재발에도 더 위험한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두려워 말자. 흉터는 정말 확실하게 예, 차이가 나나요? 자, 이 네 사진 가운데 수술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맞춰보십시오. 1, 2, 3, 4. 야. 2번. 전 3번. 3번. 저는 수술한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2번입니다.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전부 다 수술한 환자입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전부 다예요? 네. 이분들은 대개 이제 수술한 지 한 1, 2년 이상 된 분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좀 흉처럼 보이는데 세월이 흐르면 사실 네. 잘 모르게 됩니다. 네. 그 짧은 시간 보이는 것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비싼 수술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명품 수술이 아니라 어떤 바가지 수술 아니면은 그렇네요. 좀 완전치 않은 수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아까 보여주신 사진은 선생님 환자가 그때 제일 잘 된 것만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진짜로 다 이 정도 됩니까? 제가 그냥 무작위로 외래에 오는 환자들을 그냥 찍어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저거 보면서 공감한 게요. 저희도 제왕절개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 정도는 사실 표시가 안 날 것 같은 나이가 들면. 예.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기존 수술 받는 게 옳지 않나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